약초로 백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 산에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좋은 약초 하나 촬영하려고 합니다. 자, 보이십니까? 어우, 떨어졌네. 자, 바로 이 약초의 이름은 이 북나무입니다. 이 가을에 이 단풍이 매우 아름다운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산에서 잘 자라는 이 온나무과의 낙엽활엽 감목입니다. 이 생약명은 연부자이며 성질은 차고 맛은 굉장히 씁니다. 잎은 이렇게 줄기에서 이 마주 나기도 하고 어긋 나기도 합니다. 보이십니까? 이 13개 정도의 작은 잎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끝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으며 이 가장자리에는 굵은 톱니가 나 있습니다. 꽃은 8, 9월에 황백색의 꽃이 이 가지 끝에 많이 달리고 열매는 10월경 황적색의 핵가로 달리며 이 열매의 맛은 시고 짠맛이 나며 흰색의 이 소금 물질로 덮여 있습니다. 이 소금기가 많아 연부목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분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탄닌, 이 페놀성 화합물, 폴리페놀, 갈산 성분과 지방, 그리고 수지, 녹말, 녹차 추출물에 들어있는 이 EGCG, 카테킨이죠. 등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오베자는 잎자루 날개에 진딧물이 기생하여 만든 벌레집을 말합니다. 지금은 달리지가 않았네요. 효능으로서는 이 두피 건강에 좋아 이 탈모를 예방해 줍니다. 이 두피의 모공을 조여주는 효과가 탁월하여 이 두피의 손상 예방에 좋습니다. 여름 내내 자외선으로 인한 가을철과 겨울철에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과 이 두피의 노화 현상으로 머리카락이 약해지는 증상을 치료하고 예방해 줍니다. 갑자기 머리가 자주 가렵거나 머리를 긁고 있다면 모낭염에 의해 두피 손상을 가져옵니다. 머리 앞쪽과 뒤쪽 머리카락 두께가 다르며 하루에 빠지는 머리카락도 100개 이상 됩니다. 예전에 비해 이마가 넓어지는 탈모 증상이 진행이 됩니다. 북나무는 두피를 건강하게 하여 원형 탈모와 유전적인 탈모 증상인 M자형 탈모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월한 약초입니다. 장염을 치료해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설사가 주 증상이며 물만 마셔도 화장실로 뛰어가고 열과 구토가 동반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즉, 바이러스와 세균에 의해 장에 염증이 생겨 발생하여 복통과 설사가 발생되는 질환입니다. 장에 세균이 감염되면 장내에서 수분과 전해질이 흡수되지 않아 변으로 바로 배출됩니다. 장을 쪄짜는 듯한 통증과 묽은 변이 배출되어 하루에 2, 3회, 많게는 수십 번가량 설사가 이어지는 증상입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여 탈수 증상과 무기력 증상이 동반됩니다. 장기화되면 만성 장염으로 이어져 생활 속에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북나무는 전해질의 균형을 맞춰주고 수분을 적절하게 조절해 주어 장속을 깨끗하게 해주어 장염 치료에 큰 도움을 주는 좋은 약초입니다.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섭취한 지방 대사를 억제하여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지방을 녹여주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보이차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갈산 성분과 녹차에 들어있는 EGCG 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지방을 분해하는 리피아제의 작용을 방해하여 체내의 지방이 쌓이지 않게 하여 내장 지방을 제거해주고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그래서
허리 둘레도 감소시켜주고 복부 내장지방의 면적도 크게 줄여줍니다. 내장지방은 복부에 많이 쌓이는 지방으로 만성염증의 도화선이 되는 지방입니다. 내장지방을 쌓이게 하는 백색지방을 태워주어 연소시키는 효과가 탁월하여 건강한 다이어트에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천년 항산화제 약초입니다. 세포가 산화되고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인체에 호흡기를 통해 들어오는 이 산소 중에 나쁜 산소인 활성산소를 제거해줍니다. 이 활성산소는 세포의 산화작용을 촉진시켜 세포의 손상과 세포의 기능의 손실, DNA 손실 등을 가져오는 아주 그 나쁜 이 산소입니다. 체내의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여 노화의 원인이나 각종 질병을 유발합니다. 암과 당뇨병,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혈관 질환 등 인체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위험한 산소입니다. 왜냐하면 이 활성산소가 몸속 염증을 발생시키기 때문입니다. 북나무는 몸속의 염증을 일으키는 활성산소를 없애주어 신체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늙지 않고 무병장수하게 해주는 아주 그 좋은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북나무 줄기를 채취하여 적당하게 쪼개어 그늘에 말립니다. 약 30g과 물 2.5L를 넣고 끓여 물 대신 수시로 마셔주면 좋습니다. 어린 잎은 데쳐서 나물로 해먹거나 묵나물로 이용하면 좋은 맛이 납니다. 피부 질환에도 좋아 끓인 물을 피부염이나 여드름, 습진, 무좀에 바르면 효과가 탁월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마시게 되면 기관지염과 폐렴, 천식, 비염, 자정기침과 마른기침, 심한 가래가 나오는데 치료와 예방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강해 위염과 간염, 신장염, 식도염 등 각종 그 염증 치료에도 이 항염증 작용이 탁월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북나무에 대한 효능과 촬영을 마치고 이 약초로 백세는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